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시가 저항, 고가 저항, 전일 고가 저항, 당일 시가 저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여기 저항과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돌파하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돌파에 성공했다. 근데 어떤 거는 돌파하다 음봉으로 빠진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돌파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세 번째는 거의 돌파죠. 쌍바닥 돌파자리라고 하는데 여기 종가상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가 증가하면서 돌파했다. 그럼 거량이 늘면서 돌파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눌림에 잡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또 보면은 전일 고가가 어디 있나요? 전일 고가. 전일 고가가 여기 있네요. 근데 시가가 고가 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가 돌파할 때 거량이 증가하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초가가 21일 9시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네요. 이때 거량이 늘면서 돌파가 돼야 돼요. 요 구간 9시 보면은 볼륨 오실레이터가 늘면서 돌파했죠. 요거는 거래량은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일보다 많은 적은지 이걸로는 하나하나 보기 쉽지 않은데 볼륨 오실레이터는 요거 2평의 값이기 때문에 5일 거래량 평균, 10일 거래량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빨간색 요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거래량 늘면서 가는 거고요. 요게 밑으로 빠지면서 돌파한다. 거래량 줄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간단한데도 이게 매매하다 보면 자주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그렇죠. 돌파하는데 볼륨 오실레이터 증가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영선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 났다는 뜻이죠. 우선 하락률 좀 한번 볼게요. 하락률 보면은 뭐 돌파가 안 나왔겠죠. 하락률은 보면은 이런 경우 보면은 항상 볼륨 오실레이터가 증가하면서 전일보다 증가해야 돼요. 전일보다 증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전일보다 증가하는 데 어떤 저항이나 지지구간 돌파했다 하면은 이런 거는 찐돌파로 보는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5분봉 고가 돌파도 있고 뭐 1분봉 고가 돌파도 있고 뭐 다박스 박스 상단 돌파도 있고 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볼륨 오실레이터랑 같이 보면 좋고 아니면 뭐 2평 이거 거래량 2평을 보면 되죠. 보통 21 2평 정도 방향성을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걸 검은색으로 하면 좋겠죠. 검은색으로 이거를 3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뭐 보조지표 없어도 여기가 딱 매물대 구간이잖아요. 전구랑 딱 똑같네요. 그럼 여기 돌파할 때 거량이 늘면서 증가했네. 전일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정 밑에서 피보나치를 그어서 받아도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5에서 뭐 382 요 구간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요 구간 0.6부터 여기까지 0.382까지 여긴가요? 요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종목 돌려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사면 좋겠다 이런 거를 자기만의 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바스 박스도 있고 뭐 보험의 상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랑 항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